자,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갑니다. ax 플러스 b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면 되는데, 잘 들어. 다항식 파트는요, 딴 거 필요 없고, 나누어지 정리 파트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제일 중요한 게, 문제에서 뭘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겠습니까? 지금 뭐로 나누는데요? 얘는 이걸로 나누고, 얘를 이걸로 나누는 걸 구하라. 일단 나오면요, 앞에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도, 맞지? fx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앞에 거 신경 쓸 게 아니고, 뭘로 나누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로 나누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일단, 똑같이 정리합니다. fx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 f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버릴게요. 자, 이거 나누면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몫이 생기죠, 몫. 맞지? 그럼 그 몫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qx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생기겠지. 근데 나머지가 뭐로 나왔대요? 3x-2로 나왔대요. 다시 얘기했지만 2차식 이상으로 나누는 거는 전부 다 식적을 했습니다. 1차식은 뭐만 적으면 된다? 숫자만 적으면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 얘 인수분해 되죠? 맞지? 자, 일단 문제에서 뭐 됐어? s 플러스 2, x-1의 qx예요. 자, 이 3x-2로 나왔는데 잘 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든요.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fex-3을 뭐로 나누래요? x-2로 나누려고 했거든. 다시 중요한 거야.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쌤 이름 안 배웠는데요 하거든요. 맞죠? 처음 보잖아. 맞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머지 전기 파트는 뭐가 중요한 거야? 뭘로 나누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포인트다. 그러면 나무 어떤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뭐하래? 그럼 다시 x-2로 나눴을 때 몫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맞지? 근데 몫을 안 구하려면, 와, 이거 마찬가지. 몫을 안 구하려면 이 앞에 게 0되면 된다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fex-3을 x-2로 나누었대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뭘 올라가는 거야? x20을 허락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잖아. 봐라. 지금 뭔지 몰라요. fex-3을 뭐로 나눴어? x-2로 나눴어요. 맞나? 또 몫이 있겠지. 이거 몫을 쓰면 qtx를 잡을게요. 몫이 뭔지 몰라도 생길 거고 이때 나머지도 생길 거야. 당연히 나머지는 어떤 숫자야? 상수로만 나오겠죠. 맞니? 상수로만 나옵니다. 왜? 얘가 1차식이거든. 1차식으로 나누면 1차보다 작은 차수로 나온다 했잖아. 맞지? 얘는 2차니까 1차로 나온 거야, 나머지가. 맞나? 자, 근데 봐봐. Q값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집중하세요. Q값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 없잖아. 얘라도 뭔지 제대로 알려줘놨으면 나누기라도 해보지. 맞지? 근데 얘도 안 알려줬지? 근데 Q도 몰라. 그럼 R 어떻게 구하나? 원래 구할 수 없다고.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거는요, 이걸 모르면 얘를 계산 안 하도록 만들어버리라 했죠. 이거 계산 안 하게 만들라 하면 얘를 뭘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어차피 두 개 곱했자 연결 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지금 무슨 말이야? 이 문제에서 나머지 구하라는 말은 x에 뭘 집어넣으란 말하고 똑같고 2 집어넣으란 말하고 똑같고 x에 2 대입합니다. x에 2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f 처음부터 4. 그리고 2 대입하면 얼마 돼요? 4 빼기 3이 이거 얼마 돼요? 1. 1은 r이죠. 맞나?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이거야. fex-3을 x-2로 나누었대. 그때 나머지 이 r값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 맞지? 그 r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얘 0 만들려고 x에 20을 넣었더니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f1은 r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r값인데 이 r이 뭐하고 똑같아? f1하고 똑같지? 맞나? 그러면 난 f1만 구해내도 답이잖아. 맞나? 이 R이랑 F1을 봤기 때문에 이 R값을 구하려면 F1값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그 F1값을 문제에서 전제로 준 조건에서 구할 수 있다고. 왜? F1을 구합시다. 쌤, 여기서 F1은요, X 대신 5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F1은 X 대신 1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1 집어넣으면요, 이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아니 아주 친절하게도 아니고 무조건 얘가 0되게 만들어줄 겁니다. 아니면 오프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얘는 3 되지만 얘는 뭐 돼? 0돼버리지. 그럼 이거 상당히 날아갑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뭐만 남아요? 1. 1만 남아요. 그래서 답은 뭐 돼요? 1이에요. R이 1입니다.
책에 보면 막 식 이상하게 적히겠죠? 똑같나? 그냥 풀이나 쌤하고 똑같은 풀이죠. 그냥 풀이나 쌤하고 똑같은 풀이고, 다른 풀이는요, 뭐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봐놔야 돼. 그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정리의 문제 파트에서 개념만 잡히면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X에 뭐 집어넣구나. 아, 이 집어넣으라는 말이구나. X에 2 집어넣어서 뭐하니까, 실제로 내가 뭐하는 건 X에 1 집어넣을까봐하고 똑같네.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었더니 1로 나오더래. 그래서 답은 1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반복 연습해야 되겠지만. 됐죠? 쌤이 끝나고 나면 문제 풀이를 좀, 그, 문제를 복사해서 줄 겁니다. 숙제. 좋겠죠?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우개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업을 얼굴은 안 나오잖아요. 나한테 모르는. 자, 그다음 봅니다. 12번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식 만들어서 정리해야 됩니다. 제대로 보고 따라오세요. 12번 봅니다. fx를 뭐로 나눴대요? x-1을 나눴대요. 내가 식 따라갈게요. 이 fx라는 놈을요 뭐로 나눴더니 x-2라는 놈으로 만들었더니 나누었더니 뭐가? 몫이 qx가 생겼대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래요? 5래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만들었죠? 그럼 두 번째 또 할까요? 여기서부터 QX라는 놈을요 쌤, QX라는 놈은 뭘로 만들었더니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대. 그럼 또 뭐 하면 돼요?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대요. 됐나? 그럼 또 몫이 생기겠지. 맞나? 그 몫을 그냥 내가 만들어 놓는 거야. 그냥 HX라고 둡시다. 무슨 식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두는 거야. 됐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또 나머지가 뭐가 생겼대요? 3 생겼대. 됐나? 맞아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죠? x,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라 하나? 맞나? 잘 봐라. 원래 x 플러스 3 이거 보지 마라 했어. 앞에가 뭐가 되든 그 신경 쓸 게 아니야. 알겠어? 뭘로 나누라는 건데? x 플러스 3으로 나눌때. 그럼 x 플러스 3으로 나누란 말은 x에 뭐 집어넣으란 말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란 말하고 똑같아. 그래서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어보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왜? 지금까지는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0대기 만들어놨거든. 지금까지 전부 다. 맞지? 근데 0이 안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qx가 요 놈이라고 돼있지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는 게. 그래서 내가 이걸 엄쳐놓고 식 적어놓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는요 x-2로 나누었더니요 몫이 어떻게 나왔냐면 x 플러스 3에 hx 플러스 3 하고 갈로하고 플러스 5 이래 나와. 말 따라옵니까? 지금 쌤이 지금 정리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qx라는 놈은요 맞지? 요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 나오는 얘 내용을 여기 대신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됐나? 다시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럼 다시 해보자. 얘를 얘로 나누면 어때? 맞나? 맞죠? 지금 문제에서 과락하면 뭐 과락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우리 문제에서 과락하는 거 갑시다. 요거 가지고 문제 과락하면 되는데, X에 뭐 집어넣으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라 맞나? 맞나? 마이너스 3 집어넣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에 F3. 이게 나머지겠지. 맞아요. 원래 0대게 만드는 값 집어넣으면 그 값이 나머지야. 맞잖아, 맞지? 이거 0대게 만들고 x 2 집어넣으면 나머지만 남잖아. 이거 나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0대게 만드는 값을 뭐로 해라? 집어넣어라. 집어넣어. 미안. 마이너스 안 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나머지가 나온다. 됐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건 어차피 알고 얘만 구하면 되잖아. 얘가 얼마인지 말면 두 개 곱하면 답 나오지. 맞지? 그래서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됐나? 근데 이 식이 집어넣으면 0이 안 됐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이 식이 집어넣으면 0 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자,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여기 F-3은요? F-3은요? 마이너스 3 집어넣었어요. 이거 얼마 되죠? 마이너스 5 됩니까? 네. 맞나? 네. 자, 가로에서 또 할게요. 이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따로 바꾸네. 그럼 0. 맞죠? 플러스 3. 바로 닫고 뭐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이제 됐지. 계산할 뿌리 얼마 돼요? 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5니까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0. 맞나? 네. 자, 선생님. 원래 아까 문제에서 물었던 거는 얘를 얘로 나누었대. 그래서 아, 얘 0 되는 걸 집어넣어야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 F-3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는데 마이너스 3은 곱하기만 하면 되지 나중에 얘랑 얘랑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F-3을 구해보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야. 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오더라? 마이너스 10 나오더라.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맞나? 따라서 R은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0이랑 곱한 거니까 얼마 돼야 돼요? 30 이렇게 돼야 되죠. 내용 참고 나가야 됩니다. 쉽든 어렵든 지금은 다 어려워 우리한테. 됐죠? 그 다음 봅니다.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가 뭐였죠? 기본적으로 하나 하자. 인수정리가 뭐였습니까? 기억나는 거 없어요. 나머지 정리는 뭔데요? 그 나머지 정리가 뭐야?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 공부합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계속 나머지 정리잖아. 나머지 정리가 뭔데? 몫을 계산을 못하니까 뭐한다? 나눔 값을 0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바로 뭐만 나온다? 나머지만 나온다. 그걸로 푼 거지. 맞지? 그럼 인수정리는요? 나눔 값을 0 만들어버리면 나머지가 0 나온다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단, 인수정리란 말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0으로 나와요. 다시 봐. 다시 봅니다. 어떤 수 A를요, B로 나눴대. 그럼 몫이 생기겠지. 맞지? 그래서 그걸 Q라고 합시다. 됐나? 그러면, 나눔 값이랑 몫이랑 곱하고, 더하기, 나머지까지 하면 원래식 다시 나온다. 이거 초등학교 금산식이었어. 맞지? 맞니? 근데, 인수정리는 뭐냐면, 어떤 수 A를 뭐로 나눴더니 몫이 나오는데요. 나머지가 0이란 말하고 똑같아. 그럼 나머지가 0이란 말은 이 뒤에 생략해도 되지? 맞아요? 생략할 거라면요 이 형태가 지금 너가 배웠던 뭔데? 인수분해하고 똑같잖아. 말로 바꿔볼까요? x제곱-1을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1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인수분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인수정리란 말은 나머지가 뭐다? 0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인수분해도 된다. 이 말하고 다 똑같다고. 그럼 이제 봐봐. 얘를 잘 봐. 얘는 3의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2라는 놈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해보니까 인수정리가 된다 했다. 지금 인수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이지. 맞나? 얘를 인수분해해보니까 x-2도 나오고요. x-3도 나오더래.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직 덜 됐지. 왜? 이거 몇 차식인데요? 몇 차식입니까? 자변이 3차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x 여기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해봤자 몇 차밖에 못 만들어? 2차밖에 못 만들어. 그럼 아직 1차 부족하잖아. 그래서 그 1차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qx라 준다고요. 알겠니? 모르니까 그냥 qx라 둔 거야. 됐나? 근데 다시 인수로 가진다는 말은 인수분해 된다는 말이고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나머지가 뭐다? 0이다. 맞니? 그럼 이 뒤에 원래 플러스 r 적어야 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무슨 짓을 하면 돼요? 인수분 시키면 되지. 근데 너가 3차식 인수분해 배웠니? 안 배웠지? 맞죠? 3차식 인수분이 다음에 나온다고. 요 바로 다음 페이지가 3차식 인수분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배우기 전에 뭘로 풀어야 되겠어?
남은 정리를 풀어야지. 그럼 똑같이 해보자. 쌤, 이 Q값 몰라요. 맞지? 그럼 이 Q값 계산 안 하면 앞에 있는 게 연만들어주면 된다 했지. 그러면 연만들 수 있는 게 하필이면 두 개나 보이네. 맞지? 2집을 얻어도 뭐 돼요? 0되지. 3집을 얻어도 0되죠. 이해되고 있어요? 20원 얻어도 0되고 30원 얻어도 0된대. 그럼 조건 너가 몇 개 준 거야 지금? 두 개. 그럼 모르는 미수가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로 나와야 돼? 두 개 이하로 나와야 되지. 맞죠? 근데 문제에서 두 개 줬대.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두 개 주면 조건 무조건 두 개 찾아야 돼. 하나밖에 못 찾았으면 그 문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일단 정리합시다. 자, 얘가 2로 나누면 x-2로도 나눴으니까 이거 x20으로 넣자. x20으로 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원래 식 20으로 하세요. 그대로 다 20으로 하면요 24 83 24죠? 맞나? 여기 20으로 하면 4a, 여기도 20으로 하면 2b, 그 다음에 여기는 12는 0 이런 정도지. 왜 작은 식껏 계산했더니 막 5면 20으로 하니까 23단 다 하라고 하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요 가지고 조건 하나 또 만들어야 돼.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쌤, 얘는요, x를 3집으로 넣어도 성립한대요. 알겠니? x에 3집으로 넣어도 성립한대요. 똑같이 해보자. x 3집으로 넣읍시다. 3세 제곱하면 27. 27 곱하기 3 하면 81. 맞나? 더하기 9a, 더하기 3b, 플러스 12는 0 나오죠. 왜? 3집으로 넣어도 어차피 이것 때문에 0 돼버려. 맞아? 다 했다, 이제. 뭐만 하면 돼? 열리면 하면 되죠. 첫 번째씩 정리합시다. 요거 두 개 다 하면 얼마? 36. 36이가 넘기자. 그러면 얼마 돼요?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36입니까? 맞나? 두 번째씩 정리합시다. 얘랑 얘랑 더 하면 얼마 돼요? 93. 넘길 수 있죠? 정리하면 9a 플러스 3b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93이네요. 그럼 이거 두 개 열리바란 말이네. 맞지? b를 맞춥시다. 이거 다 2로 나눠지지. 2로 나누면 얼마 돼요?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8이가 얘 4, 3으로 나눠집니까? 그럼 얼마 돼요?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1입니까? 돼요? 이거 두 개 열리봅시다. 어떻게 해요? a요. 빼면 되나? 네. 엽시다. 쌤 뒤에서 한번 볼게요. 3a 플러스 b는 얼마였고? 마이너스 31이었고 두 번째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8이래. 뺍시다. 3a에서 2a 빼면요? a는 마이너스 31 빼기 마이너스 18 하면요? 49. 아니요. 마이너스 31 빼기 마이너스 18입니다. 마이너스 13. 얼마? 마이너스 14입니까? 됐나? a 마이너스 13이래. 여기 집어넣자. 네. 이거 마이너스 13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6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8이네요. 네. 그럼 b 얼마 되죠? 여기 넘어가면 플러스 26 되니까 8 해야 됩니까? 네. 맞아요. 됩니까? 네. a값 b값 보였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지금? 매우 이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조립제법. 자, 근데 조립제법은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고 이수분의 공식으로 푸는 거 몇 개 없어. 방정식 나오면요, 대부분 이제 조립제법으로 풉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은 거의 90% 이상은 다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으로 풀려면 조립제법으로 많이 써봐야 되겠지. 그래야 익숙해지니까. 맞죠? 조립제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나 해서 조립제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냥 이건 지울게요. 이 방식 계산이니까. 네. 지워놓고 그냥 조립제법. 네.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입니다. 조립제법 푼다. 조립제법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1차. 개수만 다 적었지. 맞죠? 뭔데요? 3.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B. 그 다음에 12. 12가 자 조립제법 씁니다. 자 조립제법 쓰는데 일단 뭐 집어넣어도 0 나올 거래. 2 집어넣어도 나머지 0이라며. 2 집어넣어도 0 나올 거고 3 집어넣어도 0 나올 거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2 집어넣어도
이분식으로 얼마 돼요? 3. 내리면 더하면 얼마 돼요? 3. 곱하면 6. 더하면 A 플러스 6. 맞나? 곱하면 2A 플러스 12. 맞나?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B 플러스 12가 맞아요. 두 개 곱하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24입니까? 맞나? 두 개 더하면요? 4A 플러스 2B 플러스 36이가? 맞나? 일단은 뭐가? 요게 나머지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나머지 아닙니까? 이거 뭐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이식 여기 있죠. 똑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풀어 봤자. 두 번째. 쌤, 요 식 또 나눌 수 있어 없어? 또 있어요. 뭐로 나누시면 돼야지. 3 넣으면 돼. 3 집어넣을까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옆에서 올라가면? 9. 더하면? A 플러스 15입니까? 네. 옆에서 올라가면? 3A 플러스 45. 45입니까? 두 개 더하면요? 5A 플러스 B 플러스 67. 이거 또 넣으면 돼요. 옆 넣은 거 맞지? 57이야? 왜 나옵니까? 맞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됩니까? 그거 두 개 연립해도 나옵니까? 계산 안 하겠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까불지 마라. 네. 점점 밤을 잃고 있나 봅니다. 14번 봅니다. 5번에는 뭐라 했냐면 또 나누어 떨어진대요. 아까하고 또 똑같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뭔데? 이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는 말은 이 자리에 x자리 뭐지로 하라는 말인데 20으로 하란 말이야. 결론 문제는 이거야, 맞지? 문제에서 y,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요. 그럼 여기 20으로 하면 뭐 나올까 묻는 거라고. 맞지? 그럼 A값하고 B값을 알아야 풀 거 아니야. 그래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됐나? 그럼 첫 번째, 조건 저 주네요. 똑같이 합니다, 쌤이 지금 바로 합니다. 얘를 얘로 나눈대요. 한 번씩 적어주고 합니다, 아니면 뭐. 이 나오죠? 얘를 지금 뭐로 나눈대요? x-1과 x-2로 나누어질 때 나누어진다는 말이 뭔 말이야? 그냥 나누어진대. 나머지가 없다는 말이지. 나누어 떨어진단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누어진다 하는 건. 맞지? 6은 3으로 나눠지죠? 그렇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잖아. 7은 3으로 나눠지나? 아니지. 나머지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이 나머지가 없다는 말이고 그 뒤에 일단 얘 3차고 이거 2차니까 뒤에 뭐 있어야 돼요? 1차씩 하나 있어야 되겠지. 난 뭐 구할 필요는 없고. 얘가 1차씩인 건 알겠지. 어차피. 됐어요? 똑같이 합시다. 뭐 집어넣어서 해야 돼? 또. 마이너스 2. 첫 번째 합시다. X에 뭐 집어넣는다? 1 집어넣습니다. 아까처럼 조리접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됩니다. 맞죠? 근데 이게 더 낫죠? 계산 방법이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빼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는 0이죠. 맞니? 아,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은 1이죠. 됐니? 계산 틀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X에 뭐 집어넣느냐? 마이너스 2 집어넣습니다. X에 마이너스 20을 하면 제 앞에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두 번째,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이런 게 연관돼요. 똑같이 계산합시다. 얘들 둘이 보시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고요. 는 얘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항하면 10 돼요. 되나? 그러면 끝났네. 이거 둘이 열리면 되네. 자,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고 두 번째 식은요, 이거 2로 나누자. 이거 2로 나누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뭡니까? 예. 두 개 뭐 하자? 더하자, 열리하자. 더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A는 6입니까? 예. 아, 끝났다. A는 얼마?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래요. 여기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있네. 그럼 플러스 2.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1. 됐나?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쌤, 이 식이요 지금 뭔지 알아냈다. 이 식이 바뀌었어 이제. 뭐라? x 세제곱. a가 얼마였는데? 마이너스이니까 집어넣으면 플러스 됩니까? 예. 이래 나와요? 그 다음 b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래 나오죠? 네. 됐나? 저 식이가 똑같아 이제. 됐어? 지금 내가 뭐 한 거야? 여기까지 풀었지? 맞아요. 나눠 떨어진다 하니까 쟤도 넣어보고 쟤도 넣어보고 둘 다 넣어보니까 둘 다 여기 나오더라. 어, 나오니까 두 개씩 나왔고 걔들 그냥 연립한 거야. 됐지? 자, 이때 문제 다시 한번 봅니다. 뭐로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뭐로 나오는데? x-2로 나오는데 x-2로 나온다 했으니까 x에 뭐 집어넣는 거야? 2. 2 집어넣는 거지? 맞나? 요 x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냥 바로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x 2 집어넣읍시다. x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자, 정리하자. x 2 집어넣으면? 8. 8. 8. 얘 맞나? 맞나? 됐죠? 네. 자, 그 뒤에 봅니다. 48쪽. 48쪽 펼쳐. 펼쳐, 펼쳐. 얘들아, 이거요. 내가 원래 없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조립제법을 빌어서 써서 쌤 풀어줄 겁니다, 일단은. 다시 얘기하는데, 얘가 애들이 어려워요, 주변에. 근데 이게 딱 그거야. 보면 아는 거고, 안 보면 못 푸는 거고. 자, 지금 앞에 지금 몇 차식입니까? 3차식. 앞에 몇 차야? 3차야. 원래 하던 대로 하면 해보자. 우리 지금까지 하던 대로. 맞지? 원래 하던 대로 풀면 이 문제가 어려워져. 그래서 다음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근데 일단은 원래 하던 대로 풀어봅시다. 쌤, 이거 3x 세제곱. 잘 들어요. 듣지 마세요. 자, 일어나면 나왔지? 맞나? 맞아요. 지금 저게 이거지? 위에 지금 내가 똑같이 앉아 올 거 아니야. 지금 이게지? 맞나? 근데 쌤, 얘 빼고 제일 마지막에 상수 있는 거 빼고요. 상수 있는 거 빼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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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지. 뭐 있어요? x-. 쌤, 그래서 내가 저거 x-는 내가 묶어볼게요. x-는 묶었어요? 네. 묶으면 어떻게 나와요? a에 여기 x-, 하나 나갔으니까 x-, 저거만 남나? 예. 밖에 하나 나갔잖아 지금 공통으로. 예. 얘도 묶어야지. 너무 많아. 예. b에 x-, x-1에 끝났나? 예. 얘 나가면요? 예. c 이렇게 남나? 예. 플러스 d 남죠? 잘 봐봐. 잘 봐. 내가 요걸 이렇게 읽어볼게요. 너 계속 인수분해하고 나머지 적게하고 비슷한 그 관념을 알아야 돼. 내가 말, 요렇게 보지 말고 이제 말로 본다. 어떤 3차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가 나오고요. 나머지가 d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죠? 맞나?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고요. 맞나? 나머지가 d 나오면 돼요. 그럼 너 이거 뭐 계산하기 귀찮지, 지금 봐도. 맞지?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 얘 0대기 집어넣는다, 이거. 맞니? 이해됩니까? 목 안 구하려고 너가 0대게 만들잖아. 그럼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1. 1. x 1 집어넣어. 여기 x 1 집어넣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3. 앞에부터 정리하자. 3 빼기 1 더하기 2가? 네. 맞나? 3 빼기 1 더하기 2는 얼마 돼요? 4. 아니, 아니요. 그거는 맞는데. 오, 후변. 이제. D. D 하나 남나? 네. 맞아요. 네. 좌변은 3 빼기, 3 빼기 1 더하기 2고요. 후변은 D만 남지. 이해되나? 정리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D가 얼마나 많은데 결론? 4. 4. 어, 쌤 D값 찾았다 맞지? 그 다음 또 무슨 짓 하냐고. 그러면 이거 다 치치하고. 그러면 쌤 얘는요? 잘 봐. 얘는 얘를 둘이 안에서 뭐가 공통으로 있어요? 아까 내가 이거 빼고 했지? 얘 빼고 했잖아 맞지? 상수 혼자 있는 거. 얘도 뭐한다? 얘 빼고 하지 말이야. 알겠나? 그럼 똑같이 간다 쌤. 얘는요? 잘 봐. 얘들 둘 중에서 뭐를 묶어낸다? x-1을 묶어낸대요. 그러면 x-1 두 개 나왔지 이제? 맞지? 그러면 요 아래에다 지금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a에
x-1 하고 플러스 b 됩니까? 네.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로 가로 닫아주고 뭐 있어야 돼? C는 어떻게 돼? C는 아직 얘하고 묶여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대괄호까지. 그래 원상태가 똑같은다 이거? 봐봐 x-1 원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맞지? 얘 요거 풀면 이거 나오나? 이거 풀면 얘 나오죠? 그 다음 뒤에 C도 있어야지. 네. 맞죠? 아까 D는 구했지만 그냥 내가 D로 적어 놓을게요. 그럼 다시 합시다. 또 5번에 뭐 집어넣는다? 5번에 뭐 집어넣는다? 누구 지금 요것만 쳐다봐 요것만. 요것만 쳐다봐. 어떤 수를요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게 나오고 나머지가 여기다 이래 나오잖아. 맞지? 그럼 또 뭐 되게 만들어야 돼요? 0되게 만들어야 되지. 맞나? 자, 계산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또 뭐 집어넣어야 돼? 쌤, 안에 있는 요 C가 안에서도 X에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나온다고? 그럼 C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거 식적기도 귀찮고 식 잘못하다가 잘못 적어버리면 망하지. 맞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요런 케이스 문제 잘 봐. 전부 다 X-X-X-X-X로 만들어진 다항식이다. 맞지? 잘못해 나올 때는 항상 조리적입니다. 몇 배치나 했다. 이거 학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왜? 내가 했지. 지금까지 했는 거 몰라도 돼. 내 앞에 요번에 있는 거 몰라도 된다고. 이 문제는요, 하잖아. 들으면 아는 거야. 그리고 안 들으면 잘 못 푸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내가. 쌤, 이 문제는요, 내가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뭐 이상하게 막 나눠져 있거든요. 뭐만 하면 되냐면 1, 1, 1 집어넣어야 된다는 의미가 보이지 않았지? 그래서 그냥 1만 쓰면 됩니다. 봐봐 최고차, 3차 개수 얼만데요? 3. 자 다시 얘기하시면 이런 식으로 풀지 마세요. 풀어도 돼. 풀어도 되는데 계속 너무 오래 걸리고 애들 많이 틀립니다. 자 X3 그 다음에 X제곱 3이고 제곱 뭔데요? 없어요. 그럼 뭐 적어야 돼요? 0. 1차 얼만데요? 마이너스 1. 2차, 저 상수는요? 2. 조립자법 씁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쓰면 답입니다. 봐라. 뭐 집어넣으라 했어요, 아까? 1. 1 집어넣어, 그냥 1 집어넣어. 더하면? 3. 업하면? 3. 더하면? 3. 업하면? 3. 더하면? 2. 업하면? 2. 얼마나? 4. 맞나? 아까는 그 D 얼마 구했지 기억나나? 4. 맞죠? 이거 D입니다. 봐봐 또 한다. 쌤 아직 1 있죠 너? 쓸 것도 있지? 또 1 집어넣어. 그럼 얼마 돼? 3. 3. 6. 6. 8. 맞나? 될 때까지 하세요. 또 해. 1 집어넣으면요? 3. 3. 9. 이거 나오나? 맞지? 잘 봐. 얘가요. 상수입니다. 상수. 제일 차수 낮은 애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뭔데요? D. 그럼 얘는요? C. C입니다. X 앞에 개수. X의 개수예요. 얘는요? B. B입니다. 얘는요? A. A. 무조건 이게 성립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이 문제 푸는데 혼자 적하고 있으면 식 적고 있으면 시간도 배로 오래 걸리고요. 이 문제 난이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난이도 높은 편인데 학교 시험 내면 이게 아예 틀릴까 안 틀릴까? 너그만 이거 배우나? 아니지. 다 맞춥니다. 근데 배점은 높겠어, 낮겠어? 높겠죠. 원래 방법대로 푼다면. 맞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 틀려오면 진짜 머리털 다 태아픕니다. 됐니?